우선은 시민공원이 그 자리에 지어지는 건 제가 봤을 때 일종의 회복하려는 어떤 사람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간이 100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 일제 때는 경마장으로 사용이 됐었고, 영화에도 어떤 설명하시는 분 이야기를 하시지만 경마장으로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미군 주둔기 때는 캠프하이어로 주둔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역사를 어떤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었거든요. 시민공원에서 거기 설치를 한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런 회복이라는 게 결국에는 회복하려고 할수록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점으로 계속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과, 그리고 그런 회복을 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 빚어진 결과들의 이미지들을 이렇게 명치를 좀 시켜서 영화를 구성하게 됐었어요.